자, 부정사 파트입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좀 잘렸는데 명사 적용법에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하면서 보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잡기 힘들어해서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여기에 옆에 예문 보면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 이다. Take pictures가 사진 찍단데 to 붙여서 네 가지 뜻 사진 찍는 거 사진 찍기 위하여 사진 찍기 위한 사진 찍어서 중에서 사진 찍는 것 됐고요. 그 앞에 비동사까지 붙여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보어라고 한다 했어요. 것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 하는 녀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I want 그러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누가 뭐 한다 내가 원한다 한 다음에 이 뒤에 뭐 it이 있다 그럼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해서 이러한 이 자리에 동사 뒤에 일단 목적어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요. 누가 뭐뭐 한다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I want the toy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가 되잖아. 그쵸?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생긴 걸 집어넣어서 to buy it 같은 걸 집어넣어서 I want to buy it 하면 내가 원한다 뒤에 to가 없으면 그것을 사단데 to를 붙여서 그거 사는 것 되고 그거 사는 것이나 더 toy나 공통점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it이고 이것도 그거 사는 것도 it이잖아. 그니까 it하고 똑같은 역할. 그니까 to를 붙인 동사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게 명사적용법인 거예요. 여기도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이것도 it is not easy 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to be a doctor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네. 그럼 이게 명사처럼 쓰였다 이겁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 my hobby is it 했다 치자 그러면 내 취미는 그것이다가 되고 있죠.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얘기가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가. 이것도 마찬가지 I want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 난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결국은 나는 그걸 원한다. 그래서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What do you want? What is your hobby? What is not easy?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하고 똑같은 거 이게 다 명사적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뭐처럼 쓰일 수 있다?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곱법 할 때 끊어읽기 표시할 끊어읽기 하, 그, 이 파트를 수업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표시하는 게 이걸 거야. 이 표시의 의미가 어떤 시가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time to get up 한번 뜻이야.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 그쵸. 그래서 get up은 일어난다 일어나다인데 이제 내가 가르쳐준 네 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녀석 뭐뭐 하기 위한이 될 때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get up은 일어나는데 to get up에서 일어나기 위한이 됐고 뒤에서 time을 꾸며서 일어나기 위한 시간 또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어날 시간 뭐뭐 할 그러니까 해석상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 시간 일어날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그래서 앞에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은 형용사가 꾸며주는 게 명사니까 어떤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이라 그래. 뒤에 놓고 수식하는 거 뒤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준다. 여기에 예로 들건 I need something to drink 하고 있죠. 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답니까? 뭔가가 필요하죠.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마시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쓰고 주로 끊어있게 해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인 경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야. 전부 다는 아니고요. 주로라고 했어, 주로. 주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이란 말을 지우고요. 의도라고 고쳐주세요. 의도의 의미.
자,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랑 자꾸 헷갈리냐면요. 여기에 목적어 역할하고 자꾸 헷갈려서 학생들이. 목적어 역할하는 건 명사대용법이야. 부사대용법이 아니고. 그래서 목적이 아니고 의도라고 할 거고요. 의도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가르쳐줬던 뜻이죠.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형용사대용법.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 주로 저는 요걸로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뭐뭐 하려고, 숙제하려고 일찍 일어났다, 숙제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전부 다 일찍 일어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왜 일찍 일어났니? 숙제하기 위해서, 숙제하려고. 그래서 옆에 M은 Sam이 went 했는데 어떤 질문 where,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Sam이 갔다, 어디 갔는데? 가게 갔어. 왜 갔는데? To buy a cap 하기 위하여, 모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로 갔어요. 밑에 있는 우리말을 끊을게도 Sam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모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디죠. 그치, 졸리죠. 그쵸. 그래서 샘이 갔다, 어디, 왜. Sam went to the store to buy a cap.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졸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옛날에 배웠던 why? Why did Sam go to a store? 왜 갔니? 가게 왜 갔어? To buy a cap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랍니다. 감정의 원인. 근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럼 happy의 뜻은 행복한이고, 얘는 무슨 씨야? 어떤 시죠? 어떤 시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뭘 만든다는 얘기냐면, 이거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어찌 어떤을 만듭니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옆에 예문을 보는 게 좋겠고요. I'm happy.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서. 나는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다. 그러면 to see you again의 뜻이 너를 다시 만나서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우. To see you ag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내가 막 행복해 하고 있어 막. 근데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막 실실 웃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 내가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기분 좋은 거야? 뭐라고 물었겠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했더니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봐서 행복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적용법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시적용법이란 얘기입니까? 어찌 시적용법이란 얘기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특히 why에 대한 대답이 주로 되는 거다. 형용사적용법은 어떤 시적용법이라는 얘기고,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그러니까 어떤 something, 마시기 위한 something.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너를 다시 봐서 행복한. 나는 어떤 어찌 어떤 상태다. To see you again 해서 해피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뭐도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얘가 어찌 시란 말은 어찌 하면 자동으로 부사란 얘기인거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결과. 이 결과의 의미는 뭐도 될 수 없고, 명사도 될 수 없고, 형용사도 될 수 없고, 사실은 뭐도 될 수 없냐면 부사도 사실은 될 수가 없어. 지금 설명할 to 부정사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사실은 부사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대용법에다가 못 놓고 있고요. 확실히 형용사대용법도 아니야. 형용사대용법이라면
앞에 명사가 와가지고 그 명사를 뭐 time to get up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제공법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사제공법에 갖다 놓았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말 먼저 보면 N이 뭐 했다? 어른이 되었다. 지금 이제 이거 우리말스럽게 되어 있는데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N은 어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게 grow up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grow up의 뜻이 어른이 되다 라는 뜻이야. 성장하다.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이 문장은 and grew up to be a pianist 는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 앤 그루 업 앤 시 비케임 어 피아니스트 이런 문장에서 원래 문장은 끊어있게 하면 뭐 앤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앤 그루 업 하면 앤은 앤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자, 이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국은 N이 어른이 됐다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를 쓰니까 거창하게 접속사 뒤에 다시 한 번 더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만 보니까 어른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잖아. 그쵸?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얘를 일단 없앴어.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뭘 쓸 수가 없냐면 주어 동사 이걸 다 못 써. 사실은 얘를 다 못 쓰는데 이렇게 다 안 쓰자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일단은 뭘 없앴느냐, 얘를 없애.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은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 문법적인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문법적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했어. 다시 얘가 뭐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담고 있으되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동사는 아니면서 피아니스트가 됐다. 동사가 아니라야 된대. 자, 지금 배우는 to 부정사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다? 아이고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왜 명사적 용법에 넣을 수가 없냐? 첫 번째 이유,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그녀는 자랐다, 그것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확실하게 명사적 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에 형용사에 꾸며 받는 명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명사가 어딨어? 명사 여기 있네. 됐습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랐다, 어른이 됐다 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모두 될 수 없어. 형용사제공법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다 갖다 놨다? 부사제공법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 And grew up? She And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동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접속사를 아이씨 뭐하러 이렇게 길게 쓸데없이 길게 해. 피아노 된 사람하고 어른 된 사람하고 같은데 주어를 없애고 싶대. 아, 그럼 접속사도 없애. 어?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 동사인데.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 피아노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피아노가 된다는 아닌 거. 피아니스트가 된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대. 피아노가 되었다라는 모든 걸 갖추고 있어. 모든 규칙을 다 지키면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했다. 됐습니까? 이거 피아노 피아니스트이다라는 뜻이죠. 피아니스트이다.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돼도.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길어서 짧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되다, 피아니스트가 되다나 피아니스트이다나 결국
결국은 피아니스트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짧게 표현한 걸 보고 결과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중에 다시 주어에 대한 얘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순간 to go there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되어서 첫 번째 거기에 가는 것이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가는 것 그거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이 it is good 하면 이건 이 it은 뭐야? 주어가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 57 제목을 내가 맞춰볼까? 57 제목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2 뭐겠어? 보호겠죠. 그러니까 미리 살펴보면 아 보호랑 목적어랑 다 하네. 그래서 지금 뭐가 뭐 되는 거 보여주겠다. 것이 것이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란 건 I want it이나 I like it 자리에 이 it 대신에 to 동사 원형이 되어 있는 형태들을 집어 넣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주어. 자, 일단 to 부정사의 형태와 용법인데 형태는 계속 얘기했듯이 하고 있다시피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야. 심지어는 to 뒤에 be 동사를 넣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to am도 아니고 to is도 아니고 to are도 아니고 뭐가 되겠다? to be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to be a doctor 뭐 to be a pianist 만나봤죠. He grew up to be a 요런 형태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형태고요. 용법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명사처럼 또는 형용사처럼 또는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형태이겠고요. 그 다음에 용법,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역할이라고 해도 돼. to 부정사 하는 역할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명사 뒤에서 time to get up,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명사죠. time 명사죠.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get up 하기 위한 time, something to drink 하기 위한 something 됐습니까? Something to drink. 우리 봤던 거.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은 총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총 여기서는 세 가지야. 근데 원래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돼 있어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1학년이니까 세 가지.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두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둘 수 없어서 여기에 둔 거 배웠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왜 행복하니는 뭐 감정의 원인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떤 시니까 뭐 만든다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어찌 어떤 만드는 경우 어쨌든 why are you happy 그 다음에 why did he go to the store 왜 갔니 to buy a cap 하기 위하여 모자를 사려는 의도로 그 가게에 갔다. Why are you happy? 왜 happy하다? To meet you, to see you again 해서 happy하다. 그 다음에 얘는 결과였습니다. She grew up to be a, and grew up to be a pianist. 그러니까 이때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자, 이제부터 명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to 부정사의 뭐,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때 이런 역할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 장난감 사는 것, 그 장난감 사기를 원한다 안만 길어봤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그거 안만 길어 영어라면 it이죠. 문장에서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다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에 앞만 길어봤자 i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를 다짜 떼버리고 하는 것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사진 찍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사진 찍는 것은 내 취미다. 주어가 된 거죠. It is my hobby. 그건 내 취미야. 뭐 to take pictures is my hobby. 됐습니까? 라는 뜻으로 주어로 쓰인다. 이때 to 부정사구가 길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가짜 주어하고 비슷한, 이게 가짜 주어 네가 몇 번째 배우는 이시라고 했었냐면 세 번째 배우는 이시라고 그랬어. 가장 먼저 배운 it은 인칭 대명사인데 좀 더 설명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며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며 뭐 대신 온 거였어. 뭔가 단수의 어떤 물체 대신 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it의 다양한 종류입니다. 지금 네가 배운 건 세 가지니까 it의 세 가지 의미. 인칭 대명사 제일 먼저 배우고요. 뭐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It is interesting. The book 대신 왔죠. I bought a book. 내가 책을 샀어. The book is interesting 대신에 It is interesting 이런 거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춥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다? 비인칭 주어라 했죠. 비인칭 주어의 특징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의 특징,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바로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가주어 it하고 똑같은 점이죠. 가주어 it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It's good. 아침 식사하는 것은 to have breakfast. 좋아요. 뭐가 좋은데? To have breakfast 하는 것.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To have breakfast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짜 주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까지 해석이 좋다. 뭐가 좋은데? 아침 먹는 거.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고 그랬죠?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고 영어에선 중요한 걸 앞에 둔다고 했고 빨리 등장시키는 좋아한다 했죠. 얘가 원래 이거 다른 표현 방법은 뭐란 말이야? To have breakfast is good 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is good이 좋단데 이게 동사 부분인데 엄청 뒤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한다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cut an orange is easy. 뭔 소리야 이거? 해석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to cut 여기서 주어를 표시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길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easy to cut. 그래서 it is easy 전체 문장에서 it is easy를 해석해 봐. 이즈랑 해석해 봐.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쉽다. 해놓고 이제 뭐라고 묻기 직전에 그냥 쉽다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어. 그냥 누가 저 뒤에 지나가면서 쉽다 이랬어. 쉽다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쉬운데 라고 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기 직전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To cut an orange 하는 것. 됐습니까? 쉽다. 뭐가 쉬운데 To cut an orange 하는 것. 됐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꼭 알아야 둬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케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비교할 건데요. 자, 이거 표현 영어로 한번 해봐. Important.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건 뭐 재미로 붙여놨냐? Friends are important. 친구들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친구를 사귀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친구를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make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친구를 사귀려 그러면 네가 무인도에 있는데 친구 사귈 수 있어?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최소한 친구가 몇 명 있어야 돼? 몇 명이 친구 관계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반드시 복수형 써야 돼. 졸려 죽겠죠,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은 오케이. 여기 이 문장 지금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친구 사귀는 것, to make friends.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 to make friends are important.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 바로 make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이 문장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친구들을 사귀는 것 하나, 친구들을 사귀는 것 둘 할 수 있습니까? 아, 친구를 사귀는 것 하나, 친구를 사귀는 것 둘, 이게 돼요? 어? 사랑 하나, 사랑 둘, 이게 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얘가 R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Yes. 뭐 했냐 어제? 어? 어? 뭐 하셨습니까 어제? 어? 왜 이렇게 졸려? 난 엄청 중요한 거 설명해 줬어.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되게 쉬운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 다시 말해 그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 friends네. 아, 이거 틀렸다. 이지랄. 아이고.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they are important가 맞지만 얘는 어, friends네. 아, 잠깐만 가만 봤더니 친구 사귀는 것이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is구요.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 되고, 그래서 얘를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다? 아이고야,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이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니가 알아서 해.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가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진주어라고 한다고요. 응? 야, 잠 좀 깨고 와. 자, 책에 없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어. 여기에 friends가 있다고 해서 어, friends면 당연히 RG. 이러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없는 거 두 번째. 여긴 예문이 별로 없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첫 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1. 말로 정리하면 투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어. 그 예로서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였어.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해. 그걸 말로 정리하면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끝에 복수명사가 있더라도 친구들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라면 they are important가 되지만 to make friends의 뜻이 친구 사귀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중요하다 하니까 단수 취급한다고요. 두 번째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 동명사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이다. 지금 말한 것을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to mak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이고야. Making friends is important 해도 똑같은 뜻이다. 자, 동사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라고 얘기했었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거 to cut the orange is easy 대신에 뭘 해도 된다? Cutting on orange. On orange is easy. 해도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 What is easy? What is easy? 뭐가 쉬운데? To cut on orange, cutting on orange is easy. 됐습니까? 오케이. 하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하드의 뜻을 서로 상관없는 뜻 최소한 세 가지 찾아오시고요. 그 중에서 무슨 뜻인지. 펌은 이 교과서에 이미 만나본 적 있는 단어죠. 그다음에 foreign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foreign language가 또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be good for가 있죠. 수거로서 be good for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be good for랑 be good at이랑 비교하세요. be good for는 무슨 뜻이고 be good at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be good for, be good at.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3단 변신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3단 변신? Meet Mad Mad. 그 다음에 뭐 규칙 변한데 뭐 그러고 뭐야? ED만 붙이면 돼. Watch, watch the watch the. 그 다음에 swim, swim, swim. 그 다음에 catch, caught, caught. catch, caught, caught. 오, 발음 좋다. 오케이,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오케이, 야채, 채소,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수 있죠.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무슨 시제일까? 현재죠. 팩트.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하는 건 재미있다. 무슨 시제일까? 현재. 게임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야, 채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할 때 조심하라고요. 이거 특히 쓸 때, 문장 속에 쓸 때. 자, 그 다음 포커스 57. 계속해서 what이란 앞만 길어봤자 is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가 첫 번째 저 위에서 56에서는 명사가 it is good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to make friends is good, to cut an orange is easy 주어 되는 거 봤고요. 그러면 it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주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원한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 목적어 보통 을, 를 이렇게 붙이는 해석이죠. 무엇 무엇을 뭐뭐 한다. 그래서 보호 역할은 뭐, 여기도 보이고 있죠. 뭐가 뭐 되고 있다. 것이 될 때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거야. 보충 설명한다는 게 뭔지 아무리 말해줘도 애들 이해 못하고요. 저도 이해 못했고요. 그냥 것이 것이다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호 역할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My dream is become a student. 아, 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니고 다시 읽어봐.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이 뭐겠어? 나의 꿈은 가수가 되는.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dream? What is your dream? 그러니까 또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한번 길어봤자 it이라는 거. My dream is it. 내 꿈은 그것이다. 그거 뭐? To become a singer, huh? 그것. 그리고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거. My dream은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가수 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보충 설명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데다 예를 들면 I am a teacher 있으면 얘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비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다 라는 뜻일 때 수학 기호의 등호하고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뒤에 오는 이 녀석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충 설명한다 그러고 그걸 보고 줄여서 보호자를 따 보충 설명하는 단어라는 뜻의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은 무엇 무엇을 좋아한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였죠. 그렇죠? 뭐뭐엇을 원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약속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주 동사 want to do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I want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decided는 모르죠. decided는 결정하답니다. 결정하다. 그러면 I decide to go there 하면 나는 결정한다. 무엇을 거기에 가는 것을. 그 다음에 hope의 뜻은 뭐죠? 틀리더라도 말하는 버릇이 좋죠. I hope to go there 하면 뭐겠어? 그러면 I hope to go there. 나는 희망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그 다음에 I need to go there 하면 뭐겠어? I need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니까 그 다음에 I like to go there 한번 보겠어. I like to go there.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거기에 가는 것을. I plan to go there 한번 볼까요? 나는 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계획한다. I expect는 모르죠. expect 기대하다. 그럼 I expect to go there 한번 보겠어요? What do you expect? What do you plan?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hope? What do you decide? What do you want? 묻는 말 하니까 뭐 to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전부 다 뒤에 있는 게 to go there가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I want it. I decide it. 난 그걸 결정해. I hope it. 난 그것을 희망해. 됐습니까? 오케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럼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예문. Jack one. 왜 뜻은? 잭은 창문을 여는 것으로 보는
내가 원한다. 창문 여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Jack want? 그렇죠. 무엇을 원하니? 창문 여는 거. 앞만 길어봤자 이게 Jack wants it. 그걸 원해. 그다음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I need to buy an umbrella. 뜻은 뭐고? 나는 우산을 사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to buy an umbrella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무엇을 필요로 하니?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하고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혹시 이 파트 배울 때 봤을 것 같은데. 뭐 이거랑 같은 뜻이 두 개 더 배우지 않았나 혹시? 조동사 할 때 혹시 이거랑 같은 뜻이 I have to 또 이거 하면 따라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동사 할 때 I have to buy an umbrella 무슨 뜻이야? 우산을 사는 것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쵸? 끄덕끄덕 하면 딱 맞겠죠. 그쵸? 에헤이. 혹시 이런 거 여기서 보지 않았어요? 맞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need to do는 문법적으로 need의 목적으로서 what do you need인데 이게 결국 뭐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기 의무죠.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낫 집어넣는 것도 한 것 같은데 그치? 낫 집어넣었을 때 뭐 지금은 뭐 이거랑 이거랑 다 같은 뜻인데 이 셋이 같은 뜻인데 낫을 집어넣으면 뭐 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I don't have to. 걔들 둘은 같은 뜻이죠. 무슨 뜻이었더라? I don't need to buy an umbrella. I don't have to buy an umbrella. 이제 무슨 뜻이에요? 볼 필요였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고? I must not buy an umbrella가 되고 얘는 사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표현이었다. 얘는 바꿔 먹었습니까 그새? 됐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추가적인 거 첫 번째 보로 쓰인 to 부정사 to do는 는 뭐로 표현해도 상관없다겠어? 이라는 뭐? 동명사로 표현 가능하다. 는 말은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대신에 뭐 해도 된다?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해도 상관없다.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역할할 때 그러면 목적으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없을 때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냐. 자 동사 중에서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들이야 지금. 얘들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뭐뭐 하는 계획한다, 뭐뭐 하는 기획하다, 기대한다 할 때는 to do 밖에 못 와. I want to do. I want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I decide to go there. I need to go there. I expected to go there. 그래서 I want to going there 하면 틀려. I decide going there 하면 틀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근데 like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 쳤지. like는 둘 다 상관없어. 뭔 소리냐? 난 거기 가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을 I like to go 해도 되고 I like going 해도 된단 말이야. 둘 다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난 가는 게 뭐 여기 대역까지 넘는 거 난 거기 가는 게 좋아. 둘 다 똑같은 뜻이야. 왜냐하면 like는 뭐가 오든 상관없거든.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사실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I like it 하는데 얘를 써도 상관없고 얘를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되게 좋아.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는 애야. 편식 안 해. 근데 want는 to do만 와야 된대. 근데 want는 to do만 와야 된다라는 걸 또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제 막 want는 학생들한테 뭐 want는 to do만 좋아한다 이랬더니 이것도 틀렸대. 선생님 want는 to do만 와야 된다더니요. 그럼 이거 어떻게 to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이건 또. 어? 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지금 want 뒤에. 이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내가 뭐 한다? 수영복. 아 그쵸. 이게 수영복이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그 수영복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틀린다? I want swimming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인 거야. 어? 그 얘기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합니다. 뭐뭐 하다를 원할 순 없잖아. 수영하다를 원할 순 없잖아.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수영하다를 수영하다 아니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다. 수영하다는 스임인데 수영하는 것은 to 스임도 되고 스위밍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수영하는 뭐 이게 어차피 뭐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에 투 스임 해도 되고 스위밍 해도 되겠네 하는 순간 틀린다고. 응?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걸 보고 원트 같은 애들은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I want to swim이 맞고 I want swimming은 틀렸단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으론 이거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단 말이야. 얘는. like은 성격이 높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 소원은 선물 많이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present란 단어가 있는데 일단 present의 뜻은 일단 무슨 뜻이야? 선물이겠죠. 근데 사전 찾아보고 이거 말고 선물이란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뜻 두 개만 더 찾아보세요. 아니 프레젠트가 선물 말고 선물이란 뜻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뜻이 단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보이죠?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겠죠. 그 다음에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이거고요. 참 플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플랜은 동사로서는 계획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계획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둘 중에 뭘까 고민해 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가 활동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 액티비티랑 5번에 보면 액티비티라는 단어가 보이죠? 액티비티의 뜻이 뭐겠어요? 활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1, 2, 3, 4, 5 중에서 ing로 표현 가능한 건 몇 번인지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뭐 여기에 뭐 코리안, 재패니즈 얘들은 코리안은 몇 가지 뜻? 세 가지. 재패니즈 몇 가지 뜻? 세 가지죠. 셋 중 뭔지 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B에 1, 2, 3, 4, 5, 6에서는 뭐 ing로 가능한 거. 그러니까 to도 되고 doing도 되는 게 몇 번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있고요. 아, hope라는 단어 있죠? hope도 마찬가지 동사로서는 뭐? 희망하다고요. 명사로서는 뭐겠어? 희망 이란 뜻도 있겠죠. 오케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ing도 가능한 거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돼있어. 지금 할 게 막 엄청 더 있는데 되게 줄여놨어 1학년이라고.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투부정사는 살이 더 붙을 거예요. 배워야 할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를 외워야 되냐면요. 누구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들. 투두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지금 봤던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뭐. 요새 잘 안 써갖고 내가 짱 박아놨네. 어디다 짱 박아놨다. 음씨 어디 갔어. 깊숙하게 쳐 박아놨네. 요새 하도 안 쓰니까. 어이씨. 헐. 그래서 to do와 doing 모두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얘는 봤죠? like to do 되고 like doing 된다. 근데 이런 성격 가진 애들이 뭐가 있다?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begin to do, begin doing 상관없다.
start to do, start doing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to do만 목적으로 가지는 것들은 반드시 want to do. 그 다음에 희망하다? 희망하다? hope to do. 그 다음 계획하다? plan. 플랜만 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 plan to do. 그 다음에 얘는 뭐지? 결정하다? decide to do. want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거 언제 얘기한 적 있는데? would like to do. 여기에 like는 둘 다 된다 했죠. 근데 would like는 want처럼 to do 밖에 안 돼. would like to do. would like to go. 가고 싶어. 그 다음에 실패하다? 실패하다? fail to do. 그 다음에 기대하다는 방금 봤는데. 익스펙트 투 두 그쵸?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 afford to do desire to do choose to do 선택하다 intend to do mean to do intend to do promise to do attempt to do offer to do refute to do 얘네들은 to 부정사만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 뒤에 가질 수 있다 무엇을 거절하니 거기에 가는 refuse to go there 그 다음에 거꾸로 거꾸로 doing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이 keep going finish going enjoy going deny going 그 다음에 뭐 mind going quit going stop going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이런 것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됐습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줄을 쫙 끄면 되겠죠. 지금까지 뭐가 뭐 되는 거, 투, 두가 앞만 길어봤자 이 시대는 무슨 용법에 대한 얘기였다? 명사적 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투 부정사가 무슨 시적 용법이다? 어떤 시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 그럽니까 뭐뭐 하기 위한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어떤 something 마시기 위한 something 마실 어떤 것 something to drink 라는 뜻으로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데 어디에 간다 꾸미는 말이 최소 두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뒤에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 표시를 하죠. 뒤에서 어떤 시가 기다려서 뒤로 간 경우에 내가 선생님이 하는 끊어읽기 표시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어날 시간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Time to get up이 된다고요. 일어나다 라는 get up 앞에 to를 붙이면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중에서 일어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to get up 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한번 읽어볼까요? 예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예문.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나? 나는 가지고 있다. 헤이, 뭘 가지고 있대요? 많은 일들을. 일은 일인데 어떤 많은 일? 해야 할 많은 일. 여기서 곁다리로 a lot of에 대한 얘기 한번 회상해볼까요? 그쵸? 지금 이 a lot of는 같은 게 뭐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쵸, work 셀 수 있으니까 그쵸. I have much work to do. 나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work의 뜻이 일이란 뜻이고 일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명사죠. 명사 뒤에서 해야 할 일. 할 일, work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옆에 문.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는 무슨 뜻일까요? 누가다? 난 갖고 있지 않다. 많은 돈을 차를 사야 할 나는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돈은 돈인데 어떤 여기 머니가 명사죠.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새 차 사기 위한 돈, 새 차 살 돈. 그래서 얘가 어떤 것을 뒤에서 앞으로 만들고 있죠. 어떤 것을 안 갖고 있다? 새 차 살 돈. 어떤 것이 있다? 해야 할 일. 어떤 일? 할 일. 어떤 돈? 새 차 살 돈. 어떤 시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설명부터 나오냐? 자, 이 설명 밑에 거 설명하기 전에 딴 설명할게. 주의해야 할 표현들이고요. 다른 말로는 살아있네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좀 더 쉽게. 난 쓸 편지가 있어. 나 오늘 편지 한 통 써야 돼. 그러면은 나 편지 한 통 써야 되는데 종이도 편지지도 한 장 샀어. 가지고 있어. 이 표현을 영어로 하자. 누가다? I have what? 다음 여기 뭐 넣으면 될까? 이거 배우고 있죠. I have a letter to write. 됐습니까? 쓰다, write, 쓰기 위한, to write, 쓰기 위한 편지, 써야 할 편지, letter to write. 응? 똑같은 표현. 편지는 셀 수 있으니까 a letter 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똑같아. 종이는 셀 수가 없죠. I have paper. 하는 순간 이 문장은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 나는 편지를 쓴다 라는 표현은 I write a letter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것 같아? 자, 위에 나는 편지를 쓴다 해서 이거는 무엇을 쓴다야? 어디를 쓴다야? 무엇을 쓴다니까 여기 전치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근데 나는 종이에 쓴다. 난 종이에 편지를 쓴다. 이거는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돼야 되냐니까? I write. 다음에 뭐겠어? Paper. 아. 선생님이 이거 해볼게. 네가 방금 쓴 I write paper를 내가 선생님이 실천해 보일게. I write paper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I write paper 한 거야 지금. 좀 더. 뭐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럼 내가 결국 필요한 건 난 어디 쓰는 거야? 무엇을 쓰는 거야, 이거? 어디.
어디다 쓰는 거죠? 위에 거는 어디 쓰는 거야? 무엇을 쓰는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rit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 you write?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죠. 그쵸? 근데 얘는 얘가 살아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전치사가 끝에 있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 적용법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위에 거 먼저 해볼까요? 누가 다? I sit on the chair. 이렇게 되죠? I sit on the chair죠. 그러니까 밑에 표현은 I need a chair to sit the chair야, sit on the chair야. sit on the chair. 앞에 있는 녀석이 si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붙죠.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누가 다? I play the friend. 이렇게 할 거야? 난 친구들과 놀아요. I play with the friends. 그러면 밑에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I have friends to play on a week.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네. 뭐가 있다네? 저 뭐가 있다. 얘는 어떤 서울에는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제일 뒤에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 제일 뒤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 틀렸죠. 왜냐하면 이 표현이 맞아요. go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Seoul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go to 왜냐하면 go places야 go to places야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 하지만 밑에 표현은 뭐라고 하겠다? there are to go visit. 예, 얘는 왜 안 살아있네요?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얘는 go to places니까 이거 같이 뭐에 있네? 살아있네. sit the chair야, sit on the chair야? sit on chair. sit the chair죠,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줘도 이게 sit the chair가 맞는지 sit on the chair가 맞는지를 모르면 살아있네를 암만 가르쳐줘도 몰라. read at the book이야, read the book이야? read at the book이야, read the book이야? read at the book. 리더 북이죠. 리드 앳더 북은 무슨 리드 앳더 북이야? 그러니까 얘를 끌어내게 하면 누가? 내가 어떤 무엇을 읽어야 할 두 번의 책을 뭐한다? 니까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I have two books to read.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play with frie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러니까 놀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다? 놀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다? friend to play with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걸 익히려면 한참 걸릴 것 같네요. sit the chair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sit on the chair예요. read at the book 무슨 read at the book이야? read the book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전치사가 to 부정사 뒤에 있어야 되는 경우하고 필요 없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read the book이 맞는지 read at the book이 맞는지. ride on the bike야 ride a bike야? ride a bike. 그러면 탈 자전거는 뭐가 되겠어? a bike to ride가 되겠지.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ride on the bike였으면 a bike to ride on이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구분하는 훈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무슨 무슨 thing, 뭐 여기에 무슨 무슨 thing의 예로는 everything, anything, nothing 있겠죠. everything, anything, nothing. 그럼 얘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 someone, anyone, no one 이겠죠. 그럼 얘는? somebody, somebody, anybody, nobody 겠죠. 그러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같은 애들은 형용사가 붙었는데 거기다 to 부정사까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두 개 있어. 하나는 to 부정사로 만든 형용사고 하나는 그냥 날 때부터 형용사인 거. 형용사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전부 다 형용사가 몽땅 다 뒤로 간다 라는 설명인데 이게 뭔 소리냐? 얘기해드시죠. 나는 어떤 뭔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어띵에, 뭐 띵에, 어떤 것, 물건, 뭐 사물, 뭐 아니면 일, 사건,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의 뜻은 나는
해석하기 애매한데 어떤 것을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보자. 이런 거 붙이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인터레스팅 띵 여기다 살을 좀 더 붙여볼까? 나는 너한테 들려줄 재밌는 게 있어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I have an interesting thing to tell you. To tell you.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interesting thing 어떤 thing? 재미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뒤로 갔어. 형용사가 뒤로 갔어.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 정상적인 위치에 있죠. 그쵸? 근데 얘를 똑같은 의미를 뭐로 전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I'm something. 됐습니다. 난 뭔가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some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러면 I have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은 형용사를 붙일 때 뒤로 가줘야 돼. 그러면 난 너한테 얘기해 줄 뭔가 갖고 있다. 일단 얘가 some이 붙었기 때문에 one은 못 쓰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Something.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tell you.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다 형용사가 앞에 가. 예를 들어서 뭐 보이인데 이 보이가 행복한 남자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게 정상이야. 어떤 보이, 행복한 보이. 근데 얘가 만약에 행복한 어떤 사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린단 말이야. 이게 맞다면 해피 보이가 맞으면 그럼 해피 썸바디 하면 이게 행복한 보이, 그럼 행복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에 앞에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던 some, any, no 이거를 어떤 파트에서 배웠어 이미. some, any, no를 어떤 파트에서 배웠더라? 형용사 파트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omebody, someone, any, 뭐 something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명사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단어 앞에 형용사가 이미 있어. 그럼 그 형용사 앞에 또 형용사를 넣으려니까 뭔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다른 형용사, 이게 썸이 수량 형용사라면서 배웠어. 썸 북 북스머니. 썸 북 아니 썸 북스머니 된다는 얘기는 뒤에 어쨌든 명사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수량 형용사라면서 배웠어.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 플러스 뭐 바디는 명사죠. 띵도 명사고요. 이미 형용사가 앞에 붙어있는 그냥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이미 앞에 붙어있는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뒤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다 to 부정사까지 붙이면 그 형용사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된다. 함께 놀 행복한 사람 somebody happy to play with. 그러니까 행복한도 somebody를 꾸미고 그 다음에 함께 놀기 위한 이란 말도 somebody를 꾸며주고 있어. 몽땅 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문법의 제목은 어순주의라고 합니다. 단어를 놓는 순서를 조심해야 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너는 원하니? 차가운 얘도 cold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drink도 something을 꾸미는 거야. cold를 꾸미는 게 아니고요. 차가운 마시기 위한 뭔가 차가운 마실거리 뭐 이러면 되겠죠. 차가운 마실거리 차가운 마실거리 원하니? 근데 cold도 형용사로서 something을 꾸미고 to drink도 형용사로서 something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다 뒤로 가야 된다. 만약에 이거랑 비교해서 너는 마실 차가운 something 대신에 다른 명사 뭐 할까? 차가운 물을 원하니? 라는 표현이었으면 너는 마실 차가운 물을 마시기 위한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거겠죠. 이게 비교고 이 표현은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까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단 말이야? Do you want? Some cold water. 이렇게 한다고요. Water cold가 아니고 cold water. 정상적으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뭐야? 차가운 물이잖아.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은 뭐 워터 콜드야? 콜드 워터야. 그럼 얘는 어순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꾸며준다고. 얘는 왜 계속 뒤에 있어요? 야 길어졌잖아. 얘는 뒤에 있어야지. 그런데 얘는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꾸며주고 있다. 이미 썸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용사는 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뒤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지. 시험 문제 Do you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게 많아. 이 책에는 살아있네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됐습니까? 살아있네 조심하세요. 그걸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의 덩어리를 익혀야 돼. 자전거 타다. 펜으로 쓰다. 이겠죠. 그래서 쓸 펜은 뭐가 되겠어? 쓸 펜, 어, 펜, 투, 어, with write야? A pen to write it. 나는 쓸 펜이 하나 필요해. I need a pen to write it.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네,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기억하다가 뭔진 뭐 모르진 않겠지. 스매스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케이티는 파티에 구하세는 살 것이다.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이 방에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브라이언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여기에 B에 2번에 보면 요거 보이죠? Take care of. 여기서 많이 봤죠? 얘랑 같은 뜻을 가진 거 몇 개 더 가르쳐 줬더라? 두 개 더 가르쳐 줬죠.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자, 여기에서는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장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런던에는 갈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 또 만들어 보세요. 뭐 갈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라는 말이나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는 얘기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표현법은 좀 다르죠. 됐습니까? 1-2 정도 되겠네요. 런던엔 갈 장소가 많아. 런던엔 방문할 장소가 많아. 그럼 엘렉스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나오겠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9 해놓고 줄을 쫙 끄면 되겠죠. 지금까지 뭐랑 뭐 했고, 명사랑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형용사 했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시적 용법이다? 어찌 시적 용법이고,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일단 부서는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 to 부정사는 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 뭐 원래 많은데 내가 두 개는 가르쳐줬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되는 경우에 네 가지 중에서 뭐였습니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려고 해석해도 똑같고요.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왜는 앞에 써놨네. 그러면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의도라고 했어, 의도. 뭐뭐 하려고. 교재에는 자꾸 뭐라 그러는데,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목적이라고 안 한 건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하고 애들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란 얘기를 일부러 안 쓴다 그랬어요.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 왜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줬죠. 뭐뭐 해서였죠.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기쁘다, 뭐뭐 해서 슬프다. 그래서 뭐 감정의 원인이라 그랬고, 동시에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만든다. I'm, 그러니까 네가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란다, 중학교 1학년 때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본 적 있어 없어? I'm glad to meet you 이런 표현 본 적 있어 없어?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뭐뭐뭐. I'm 뭐 13 years old. I like red colors. I'm glad to meet you. 본 적 없어? I'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이런 거 본 적 없어? I'm pleased. 학교에서 수업은 뭐 그냥 뭐 하나도 안 듣냐? I'm pleased to meet you. 내가 어떻다? I'm glad. I'm happy. I'm pleased. 다 똑같은 뜻인데 내가 어떻다? 기쁘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왜?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glad, happy, pleased 전부 다 어떤 감정이야? 행복하고 기쁜 감정이죠. 전부 다 무슨 씨야? 그래서 뭐 만들고 있고,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감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 어찌 어떤 감정인지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 세 번째, 뭐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 아니고, 그래서 일단 뭐라 쓰고 결과적이라고 쓰고요. 보통 결과적 용법일 때 많이 나오는 게 어른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s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녀는 이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의사가 됐습니다. she grew up to be a doctor. she and grew up to be a pianist. and은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랐는데 그 결과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부사적 용법도 아니라 그랬어. 근데 어디 갖다 놓을 때 앞만 길어봤자 it도 아니고 앞에 명사가 있어서 time to get up처럼 time을 꾸며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확실히 명사도 아니고 확실히 형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사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사적 법을 갖다 놓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에 대한 대답에 끊어있게 해봤더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서 특히 why에 대한 대답 두 가지 써. 그래서 이거 하다네? 하다?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거 어디서 배웠죠? 또는 문장 전체 수식? 이거 거기서 많이 봤네.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써. 의도. 그 다음에 happy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Glad의 뜻이 행복한입니다. 기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디 놓을 수 없어서 갖다 놓은 결과. 그래서 의도와 감정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왜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너를 만나서 기뻐.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의도입니다. 의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만 특별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만 오직 to do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를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in order.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얘만 되는 거야. 얘만. 다른 건 안 돼. 다른 to 부정사 용법은 in order. 자, 여기는 in order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in order 또는 so as to do. in order to do, so as to do 로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do, so as to do. 그러니까 얘들 얘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한테 좋을까? 아니면 이런 걸 쓰면 말을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까? 글을 읽는 사람. 그렇죠. 읽고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확실하게 뭐라 그러고 있다? 하기 위해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나겠죠. 얘만 되는 거야. 다른 to 부정사는 안 돼. 됐습니까? 그럼 넣어서 읽어볼까요? Sally?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Pass the exam.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그래서 누가 더? Sally가 studied 했죠? 어떤 질문? 어떻게 했대? 열심히 했대지?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습니까? 체험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y did she study hard? 왜 열심히 했어? In order to pass the exam 또는 so as to pass the exam. In order to do, so as to do를 쓰면 확실하게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낸 표현이다. 얘만 가능하다. 다른 투 부정사는 안 된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기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만든다? 뭐 만든다? 어찌? 어떤인데 이 어찌가 to 부정사로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겠죠. Happy to meet you. 그래서 I'm glad to see you again 나오고 있는데 I'm glad. 내가 어떻다? 기쁘다. 왜? To see you again 해서 당신을 다시 보게 돼서 기뻐요. Why are you glad?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To see you again 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둘은 뭐에 대한 대답이었다? 똑같이 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근데 결과는 어디 둘 데 없어서 그래서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 그 결과 to do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그 결과 to do 하게 되었다. live 어쩌고 저쩌고 to do 이렇게 나온다면 grow up 어쩌고 저쩌고 두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크리스가 뭐 했답니까? 어른이 되었다. 그 결과 뭐가 됐답니까?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원래 문장은 Chris grew up grew 쳐다봤어요? 그루 쳐다봤냐고 왜 묻는지 알죠? 뭐 확인하라는 얘기야 지금? 시제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to be 원래 문장은 to be a famous actor가 아니고 Chris grew up and 안만 길어봤자 he. 오케이 얘니까 became a famous actor였단 말이야. Chris grew up.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였는데 접속사 날라가니까 접속사가 있어야지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얘가 아예 귀찮아하면서 없애는 순간 주어도 못 쓰고 동사도 못 쓰게 됐다 했어. 근데 동사까지 못 쓰게 되려고 하니까 주어는 뭐 어차피 반복됐으니까 그래 뭐 생략할 수 있다 치자. 근데 동사까지 없애려고 그러니까 아 야 그래도 famous actor가 된다. famous 배우 유명한 배우이다란 뜻은 최소한의 의미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 지금 배우고 있는 뭐 to 뒤에 동사 원형
To become 해도 되는데 더 줄이려고 To be a famous actor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결과는 너무 뻔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거 해주세요. 의도인지 감원인지. 감원이 뭔지 알겠죠? 감정의 원인, 결과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어가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요? B의 4번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 Scotland 겠죠. Scotland. 영국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죠. Scotland. 그 다음에 여기 present 보이죠? A의 4번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요. Dentist. 이번에 Dentist 뭐예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go doing이 보이는데 go doing 하면 뭐였더라? go do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jogging처럼 go doing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하러 가다였습니다. 그다음 B에 이번에 보면 여기에 pleased가 보이는데 사전에서 please에 please 네가 아는 뜻이 있을 거야. Please help me 하고 동사로서의 뜻도 찾아보세요. Pleas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는지. 다음에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무슨 시제일까? 과거. 그 다음에 나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무슨 시제일까? 과거.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